영역 쇼피가 저한테 국회의원 하면서 뭘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뭐막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니 그런 거는 국민이 아무것도 모르고 국민이 하는 거는 유정인이 국회의원 하면서 스캔들 났던 거밖에 기억을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일을 해봤지만 제가 내 나름대로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한 거를 아무리 홍보하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 현직에서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영역 CP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우리 동네 지하철역에 에스컬레이터를 3개나 설치했어. 그랬더니 그게 국회의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러는데 아까 영역 CP가 얘기한 것처럼요. 국회의원들이 기존에 있던 지하철 노선에 새로 에스컬레이터를 만들 때는 국비를 받아옵니다. 그 국비를 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 지역 주민 몇 명만 당원분들만 알 뿐이지 국회의원과 국민과의 거리는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고 실감하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출퇴근하시면서 에스컬레이터 타실 그런 경우 있으실 텐데 또 잘라 그러시네요. 예, 영역 CP가. 그런 부분 국회의원과 국민과의 거리를 조금이라도 좁힐 수 있다면 저는 이 프로그램이 성공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매개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